자, 안녕하세요. 대표 선수, 예, 팬들한테 좀 자기소개하고 좀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DRX에서 언거리딜러를 맡고 있는 데프트 김혁규입니다. 일단 근황은 이제 대회가 예기치 못하게 미뤄져서 약간 휴가 아닌 휴가를 조금 보냈고 또 지금은 다시 복귀해서 언제 재개될지 몰라서 언제 재개돼도 문제없 쓸 정도로 경기력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저와 저번에 인터뷰할 때 캐리아 선수가 메이커보다 더 탈락했다고 말했잖아요. 네. 예를 들어서 어떤 점에서 메이커 선수보다 더 탈락했는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일단 민석이는 좀 계산적이고 이제 네, 약간 좀 계산적인 귀여움이고, 메이코 같은 경우에는 그냥, 네, 그냥 귀여워요. 자, 1라운드 성적을 2위로 마무리했잖아요. 좀 데프트 선수나 팀 내에서는 이제 성적에 좀 만족하나요? 일단 성적 자체는, 만족할 만한 성적인 것 같은데, 또, 뜯어봐서, 졌던 경기들을 다시 생각해보면, 다 충분히 이길 수 있던 경기들인 것 같아서, 전체적으로 만족하지만,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초비라는 미드 선수가 생각보다 이제 더 믿음직한 미드라고 이제 저번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이 아직도 여전하시나요? 네, 이제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대회나 스크립이나 좀 기복 없이 잘해줘서 네, 계속 믿고 계속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스킨을 사고 끼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.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원거리 딜러 챔피언 스킨 3개만 좀 들어준다면. 저는 펄스건 이즈리얼이랑 또그 스킨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약간 기차 타는 징크스가 있는데 아무튼 그거랑 또 불꽃 축제 코그모 이렇게 세 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도 그 영상, 그 짤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걸 봤는데, 표식 선수가 헤드폰으로 인사하려다가 이제 민망한 상황. 그때 좀 설렜나요? 아, 아니 제가 인사를 해달라 했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입을 들이대서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네요. 설레진 않았어요. 어떤 팬은 이제 혹시 축구를 좋아하나요? 바르셀로나 팬이라고 뭐 얘기했다는데 그게 맞는지 물어봤어요. 아, 딱히 팀 팬은 아니고 그냥 잘하는 선수들 이제 뭔가 개인기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팀팬은 아니에요. 축구를 한동안 자주 보다가 올해는 거의 안 챙겨본 것 같아요.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 같긴 한데. 본인이 알파카랑 닮았다고 생각하세요? 이렇게 정면은 네, 많이 닮은 것 같아요. 이제 본인이 이제 많은 팀을 거쳤잖아요. 그럼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팀과 마음에 들었던 서포터는 누가 있을까요? 하나하나 다 너무 기억에 남는데, 그래도, 이제 아무래도 메이코 선수가, 이제 마타 형이나 관영이 형 같은 경우에는, 뭔가 제가 의지하는 느낌이었다면, 이제 메이코 선수는 저를 되게 의지했던 것 같아서,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메이코 선수와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? 네, 되게 뭐 자주는 아니지만 연락이 그렇게 막 오랫동안 끊겼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항상
뭐 서로 놀리거나 뭐 경기 어떻게 됐냐, 뭐 경기 언제냐 그런 뻔한 얘기들,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 최근에 RCK가 되게 화제였는데 그 혹시 경기를 본 적이 있나요? 잠깐 봤어요. 잠깐 봤는데 그때 아마 스크림 중이었나 하여튼 뭔가 일정이 있어서 주의 깊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몇년 후에 이런 대회가 다시 열려서 만약에 본인이 출전한다면 몇 년도 팀으로 출전하고 싶어요?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저는 그럼 이건 패스. 개인적으로는 그냥 예전 그 저희 제첫 국제대회 우승을 안겨준 이제 EDC 멤버들이랑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. 그러면 같이 뛰었던 선수 중에서 지금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선수는 누가 있어요? 같이 뛰었던 선수 중에요. 다 되게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을 꼽기 좀 어렵긴 한데 마타 형이나 동빈 형이 뭔가 그 생활적인 면에서 배울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본인의 피지컬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나요? 사실 피지컬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게임 그 피지컬에 그 쏟는 그 에너지를 다른 데 분산이 돼서 그렇게 게임할 때좀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본인 이제 DRX에서 리더잖아요. 리더 역할을 맡으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뭐예요? 사실 지금은 그렇게 막 아직 대회도 많이 남았고 진짜 막 엄청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없어서 아직까진 괜찮은데 뭔가 좀 힘든 일이 생기면은 이제 아무래도 제 또래는 없으니까 좀 티를 내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? 이런 질문인데 내가 좀 이걸 이해가 못해가지고 질문 뭐였냐면 캐리어 선수한테 밥이나 옷이나 비행기표를 많이 사주는 걸로 알고 있다. 다른 선수에게는 뭘 사줬나요? 근데 비행기표가 이게 뭐예요? 작년 휴가였나? 올해 말이었나? 작년이었나? 하여튼, 일본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, 그때, 네, 제가 표해서 같이 갔었어요. 그러면 다른 선수한테는 뭘 사줬는지. 네, 아무래도 인석이랑 제일 오래됐고, 또, 다른 선수들한테는 아직 딱히 사준 게 없어요. 민석이는 이제 작년부터 같이 했고 또 그러게요. 다른 애들은 안 사지. 요즘에 창현이한테 뭐 1등 찍으면은 뭐 사주겠다고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주겠다 이랬었는데 아직 창현이는 아직 1등 못 찍어서 뭔가 애들의 동기부여가 되는 선에서 해줄 게 있으면은 다 해줄 생각이. 파프리카를 잘 먹나요? 최근에 네,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노란색 파프리카와 빨간색 파프리카 중에서 어느 게 맛있어요? 혹시 눈 감고 먹으면 구분 못할 것 같은데 빨간색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샀던 전자마스크 아직도 좀 쓰고 있는지. 네. 아니요. 가끔 쓰다가 이제 애들 쓰라고 줬는데 애들도 안 쓰고 그냥 구석에 어디 박혀 있어요. 요즘에 그러면 팀 분위기는 좀 어떻고 좀 선수들도 좀 시끄럽고 잘 지낸 편인가요? 아무래도 이제 대회가 좀 기약 없이 미뤄져서 좀 빡빡한 분위기보다는 조금
시끌시끌하고 재밌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쉬는 기간에 좀뭘 하고 지냈는지, 또 뭐, 특별히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. 집에서 저는 원래는 이제 쉴때 집을 거의 안 갔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이제 쉴 때마다 집에 가서 방송하는 게 조금 뭔가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집에서 방송하거나 그냥 집에서 자거나 뭐 친구들 만나거나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. 데프트 선수 아르마딜로? 그걸 네.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도 질문이 올라왔네요. 아,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방송, 저희 퇴근길 라이브라고 이제 방송하고 있었는데, 이제 감독님이 뭔가 제가 생각하는 걸 맞추는 그런 느낌이었는데, 제가 무슨 동물을 좋아하는지 맞추는 그런 거였는데, 절대 못 맞출 것 같은 걸 생각하다가 이제 아르마딜로를 딱 생각해서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, 감독님이 갑자기 아르마딜로 딱 맞춰버려서 너무 놀랐어. 아, 그 DRX 숙소에 알파카 인형이 있다는 사실인가요? 인형은 아니고, 지훈이가 이제, 알파카 800에 그런 걸 어디서 샀는지 받았는지 숙소에서 껴안고 있던 게 기억이 나요. 아, 이것도 질문 웃기긴 한데, 대포튼 알몸으로 춤췄던 선수 중에서 원탑은 누구였는지. 지훈이, 네, 지훈이가 몸도 길쭉길쭉하고 이제 이렇게 몸이 커가지고 기억에서 잘안 사라지는 것 이제 많은 팀을 거쳐갔는데, DRX만의 강점이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좀 애들끼리 허물이 없어서 못하면 못한다 약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못한다고 다 말했으니까 쌓아놓는 게 없으니까 뭔가 네, 신뢰도 잘안 깨지는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저희 팀 장점에 하나 놓고 싶은 게 이제 감독님이 되게 집요하게 피드백을 하셔서 못한 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선에서 그 선을 넘어서 못했을 때 그게 확실하게 고쳐지게끔 피드백을 해서 뭔가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원래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걸로 팀원한테 신뢰를 잃기가 쉬운데 그걸 고쳐지게끔 뭔가 확실하게 피드백을 하니까 그런 점은 좀 다른 팀들이랑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음 질문이 뭐죠? 뭐였지? 아, 캐리어 선수가 로밍 다니는 거할때 이제 좀안 힘든지 하고, 근데 좀 혼자 라인에 했을 때는 어떻게 좀 대처하려고 나가는지. 그게 상황마다 다른데 상황이랑 그 당시에 뭐 시야 잡혀 있는 거랑 그런 거에 따라 다른데 뭔가 시야가 확실하게 잡혀 있을 때 보통 돌아다녀서 그 시야 바탕으로 있는 척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제가 뭐 2대1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뭐 그런 매치업이면 그냥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뭐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2라운드 들어간다면 좀 성적을 좀 어느 정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. 우리도 저희 팀 실력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원래 처음 스프링 시작하기 전에는 일단 플레이오프만 가자 가서 이제 비벼서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 이제 다 조금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1등으로 네. 정규 시즌도 1등을 하고 싶어요. 마지막으로 이제 좀 영상을 보는 팬들한테 안부 인사하고 이제 어떻게 인사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. 네, 계속 그 코로나가 계속 심해져서 이제 뭔가 오프라인으로 인사드릴 일이
인사드릴 수 있는 게 언젠진 모르겠는데, 항상 이제 멀리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, 또 방송할 때도 되게 응원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네, 다시 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일단 여기서 끝낼게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